깜짝이야. 드디어 이렇게 보네. 그런데 어쩌지? 아직은 자기가 그렇게 설치면 안 되거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음에 제대로 놀자. 일어나세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빨리 서두르세요. 네, 저예요.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대체? 나쁜 꿈이... 아이 참, 빨리 일어나시라니까요. 번양이랑 번화도 이미 일어나서 준비 중인데 이렇게 늦잠 주무시면 당연히 살아있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빨리 나가요. 우리 다 진영 사적께 혼난다고요. 아이 참, 빨리요. 잘한다, 잘해. 우리는 이미 예... 뭐하는 거야, 정말. 우리보다 빨리 들어왔다고 대우해줬더니만 늦잠이나 자고 말이야. 정말 번양이냐니. 그게 말이야, 발발이야. 아직도 정신... 아우,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뭐야? 한참 갑자기 끌어온 거 그래? 왜 그래, 오늘? 꼭 한참 못 본 사람 보는 거... 뭐야, 왜 그렇게 보고 그래? 어서 서두르지 않아. 류? 서영이? 그게 누군데? 어, 내가 먼저 할게! 가자! 오빠! 그러다 넘어져! 같이 가, 얘들아! 너 이제 막 나간다? 이제 막내 아니라고 이렇게 늦잠 자고 그럴 거야? 요즘 네가 열심히 한다고 사부님이랑 사형들 친... 그럼 당연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곧 사부님 조의 시간이지... 무성이라... 얘가 진짜 아침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다... 무성 사형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따라와! 잘 됐네. 제비, 오늘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구나.
네가 나에게 할 말, 우상?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막, 오늘은 우리 홍문파에 매우 중요한 날 아니더냐? 조이 시간이 늦겠어. 어서 가요. 그래, 어서 가자꾸나. 정신 차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란 말이다! 다들 모였니? 그래, 다들 모였느냐? 너도 와. 벌써 잊었느냐? 매년 한장의 출전권은 지난번 대련으로 유성이가 차지. 어서 오기. 그래, 그래. 홍석배님께 미리 양해 서신을 받았네. 자네는 올해 첫 출전인가 보. 긴장하지 말고 좀. 그래, 잘 준비야? 우리 딸의 어린이적 이름이세. 지금은 다 큰 성인이니 선반 확인 흥문파에서라면 사람 싱겁게. 그나저나 화장실 대구제 16강전이 시작됩니다. 2차에 배정된 8번의 모임분들은 각 경기장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륜파에서 치러지는 비무제인 만큼 제가 이길 거예요. 야! 제법이다만 여기까지다. 동료다. 누가 보고 있거니? 한 장군, 괜찮은가? 괜찮소, 백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도천풍,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과장군님은 역시 강하시군요. 아직 나는 내 상대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수고했다. 좋은 한판이었어, 형님. 인사가 늦었어요. 최종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까는 급해서 인사가 늦었네요. 아무리 그쪽 홍문파가 명문이라도 올해는 우리 골륜파.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할 거라서요. 자, 시작해보자. 아빠라. 홍문파 진서연이요? 그거 아까 우리 아버지께도 물어보지 않았어? 뭐 혹시 생각나면 말해줄게요. 그나저나 내가 졌은 지금 몇 년째 우승이더라. 안 돼요, 안 돼.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 처음 보는 자로, 처음 보는 자인데 결승까지 올라오다니 역시 홍문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걸세. 자, 대단하군. 내가 졌네. 이건 내가 깨끗하게 졌군. 축하. 우리 군도 더욱 노력해야겠네. 잠시 기다리세. 이리 오게. 이리 오게. 그대의 멋진 무예 솜씨 잘 보았네. 그대의 문파가 천하사절이신 홍석근님의 문파라지. 네, 조만간 직접 찾아뵙. 그래, 꼭 그래주게. 네, 오늘은. 자, 그럼 어서 우일봉으로 돌아가자꾸. 눈을 감겠나 라고 해야 하나? 정신 차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란 말이다.
눈을 뜨고 똑바로 보아라. 달콤한 거짓에 가려져 이 앞에 잔인한 진실. 네가연 성계의 문으로 따라 들어왔다. 현선로에서 성계로 바로 향하려 했지. 그런데 네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이 공간은 현계도 아니고 성계도 아닌 그 사이에 뭐? 그런 일이. 아마도 그 마족이 네가 환각을 보도록 주소를 걸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예전 진태사 시절 현계와 마계에 현재 존재하는 많은 마왕들, 그들과는 별개로 거기에 천년 전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심지어 네가 성계로 향할 것을 미리 알고 시간벌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 어서 우선 이곳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저 신수의 힘을 처음부터 이 고생이라니. 어서 서둘러야 한다. 처음부터 이 고생. 그렇게 잘 따라왔어야지. 내가 계속 부르고 아무리 그래도 혼자 빚 따지고 보면 네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 공간은 저기 저 여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에 들어온 사람에게 환각을 보여주기, 쉽게 말하면 선계와 현계 사이에 어떤 차원의 틈 같은 곳이랄까. 그 친위대라는 녀석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아. 자, 그럼 어서 나가는 길을 찾. 여기 이곳은 아직 평화로운 것 같아. 하지만 그래, 너도 느끼는 것이냐? 미묘하게 기운.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밖에 뭔가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이쪽은 내가 맡을 테니 너는 저 영수를 어떻게 해보아라. 고맙소. 아무래도 이 현기에서 직접 왔다고? 그럼 살아있는 자란 말이오? 저기 아까 그 영수 말이오? 아니, 같이 마을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놈이 나를 덮치. 누구? 누굴 찾아온 것이오? 이 동네 놔두어서 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소. 여기서 이대로 내 정체를 한 번에 알아보시다니. 딱히 방법이 없군. 마을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 자, 나는 약속 지켰다. 선계, 중간에 네가 다른 길로 새는 것도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데리러까지 갔.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기진맥. 고맙긴. 됐어. 이제 네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나중에 봐. 준 자가 자네였나? 과연 하늘이 내린 인연이로구만. 이렇게 자네를 보니 그때 자네에게 했네. 지금은 이거라나 현계 사람이 돌이나 그것도 전하 사절이었던 천쟁번인 말인가.
오면서 보았겠지만 우리 마을은 인간, 영, 그래. 어서 그래야겠니. 이곳엔 선연호라고 불리우는 호수가 있는데, 하지만 마을 밖에서 이성을 잃은 은거선연호에 유수선을 다시 끼워 넣고 복구하는 방법밖에. 우리도 복구하고 싶었지만 영수와 신수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면 그들과 같이 변해버리는 통에 나갈 그래 주겠나. 자네들 같은 고강호선 마을 옆 숲인 천수림에서 나머지는 마을 내에서 구할 수 있으니 비월의 제자여,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내 정체를 알고 있었나?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느냐. 마을 밖으로 나간 순간 그렇게 왔는가? 무사히 돌아올 은거무. 그거 다행이군. 우리 선아 마을이 조금 시끄러. 잘 다녀.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저지른 일이 물론이다. 비월 사부님을 앞으로 크고 중요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그 개구장이 녀석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